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자가 운동의 두 번째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치료 방법을 자가로 어떻게 할수 있느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똑같이 우리 튜빙 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. 튜빙 밴드를 등하고 이 겨드랑 아래로 이렇게 나오게 하게 되면 튜빙이 우리의 스카플라를 감싸주고 또 미들소라식을 감싸준 상태에서 팔에 플렉션을 촉진할 때이 튜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항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이 튜빙이 당겨지는 정도는 환자의 근력이나 상태에 따라서 치료사가 미리 사전에 체크하고 교육시켜 줄수 있겠습니다.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죠. 네, 빨리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간은 아래쪽으로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은 플렉션해서 들어주는 동작을 체중 지지 상태에서 가져오게 되죠. 그래서 체중 지지 자세에서의 이러한 운동은 이 견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우리가 촉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, 이제 이러한 자가 운동 방법은 환자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가 운동 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어떠한 그 운동 손상, 운동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꼭 교육시켜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견관절 관련된 강의는 오늘로써 마치도록 하고요. 제가 이어서는 우리가 슬관절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도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